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정보과에 근무하는 허영석입니다. 경상북도 연구과제가 제43회 취업세미나 자료로 선정되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이번에 취업세공원도 전산하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는데요. 이건 좀 약간 딱딱하고 좀 어렵습니다. 뭐 그만큼 어려우니까 좀 잘 들어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동시는 6.25 당시 통영대장이 멸실되었으며 1956년 이후 제조제 소유권을 복구하여 지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동시는 2018년 국가기록과 협의하여 지적세부원도와 자료조사부를 이미지 파일로 전달받아 법률을 기반으로 지적세부원도 전산화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가이스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클라스를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대민서비스 향상과 지적공부의 분쟁을 해소하는 목표로 하였습니다. 지적제조사사업, 지적불부합지, 도면정비사업, 부동산 증정, 지적증강성과 검사 등 지적행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목표를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안동시는 1522제곱미터 39만 필지로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면적과 필지수를 가지고 있으며 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전체 사업 물량은 8256매이며 모든 전체 물량에 도면 이미지 원자표를 부여하고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좌표체계인 베셀 다운체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후 검수를 진행하고 지적세부원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사업의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적세부원도를 하면 일반적으로 신규나 지적을 많이 접하지 않는 직원은 지적서부에 있는 모든 도면이 다 세부원도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적세부원도는 등록 당시 소유권 조사를 마쳐 측량을 한 후 작성한 도면이며 사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적은 1200분의 1을 기준으로 하고 일부 시가지는 600분의 1로 작성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참고용으로 지적세부원도를 정도각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적세부원도하고 서고 있는 폐쇄 지적도 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맨 마찬가지로 도각 안에 두기는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성과 지번, 지목이 있고 이때 조사 당시에 사정이 됐던 조사 기록했던 사람의 이름들이 다 정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원도가 폐쇄 지역도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여기에 보면 격자 중심으로 다 수가 입력되어 있으며 누구를 구축을 했을 때 저도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거 폐쇄 지역도는 전산화하면서 신축량, 보정량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전산화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원도는 거의 1대1 정도로 정확하며 신축량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 세부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시사항입니다. 크게 자료조사, 관련 자료를 수급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서버를 협재하고 운영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료조사 부분입니다. 현황 분석 및 자료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세부원도 기초자료 수급 확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수집 단계입니다. 토지 지적세부원도 7733매, 임야세부원도 523매를 이미지 파일과 CD로 보관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자료, 안동시 고유연도별 항공영상, 국도지리원 수치 지형도를 수집하였습니다. 지적세부원도 도형별 X좌표와 Y값을 구별을 확인합니다. 사진과 같이 지적세부원도는 좌하단과 우상단의
각밖에 없습니다. 그 감을 가지고 지적 세부 온도, 자상단, 후하단의 감을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좌표를 생성한 후 이미지를 대상으로 수학적으로 연산을 합니다. 지적 세부 온도 도형을 정작조 배세 분모 50만을 지적하고 벡터라이징 작업 이후 폴리곤 형태로 구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형 오르 건조 기법인 이산 타플루지를 생성 후 속성값을 가진 구조한 파일을 생성합니다. 서버 탑재 부분입니다. 금수 부분입니다. 지적 세부 온도 전산 파일은 세이프 파일 양식으로 도형, 좌표, 속성, 시스템을 금수하고 그리고 최종 도형을 성립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도형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서버 탑재 부분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준비됐던 서버에 탑재시킵니다. 관리 시스템에서는 CS 버전과 웹 버전으로 나눕니다. CS 버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레이어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웹 기능은 민원 접수, 처리, 조회, 등록 그리고 부동산 통합 공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있게끔 구축해 놨습니다. 안동시 지적 세부 온도 구축 완료 필지주 현황입니다. 요거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류 공백 보증 현황입니다. 개별 지적도 하고 지적 세부 온도를 구축하니까 약 1,100만 가량이 되는 공백 면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적 세부 온도로 보정할 수 있는 면적은 토지랑 인야다 각 수치가 이렇게 나타났고요. 요거는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지적법 규칙 37조에 의해서 아마 지적 세부 온도 당시 때 등록되지 않았던 37조 뭐 그쪽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개별 지적도, 연속 지적도, 연속 주제도, 공수의 시집과 토지 대상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만은 즉슨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서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 서버 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에서 내보된 기능을 하여 인증을 받아 자료를 매번 분기마다 굳이 내보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웹 지도 화면입니다. 사진을 참고하면 되실 것 같고요. 웹 시스템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 충적 기능입니다. 주제도, 세부 온도, 위성 사진, 그리고 측량 파일, 폐쇄 지적도, 그리고 속성 파일까지 얹어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CS 버전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도형을 추가할 수 있고, 이동시키며 점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성과에 결정하는데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지금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는 객체 편집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종이 지적도를 전산화 방식으로 도입하면서 지적도면 오류의 발생으로 지자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왼쪽 사진은 도면 오류 공백을 점으로 표현한 모형입니다. 이 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백 면적입니다. 1,100제곱미터당 가량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 지역을 보았습니다. 지적 세부 온도와 개별 지적도를 중첩한 모형입니다. 그 위에 구축된 공백 레이어를 얹어봤습니다.
그리고 항공연원까지 다 충첩을 해보니까 뭐 한눈에 보이게 쉽게 들어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국가재산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규 등록사업에도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산화 후 도용이 유력한 사례입니다. 지적세포운도와 개별 지역도를 충첩한 모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이, 이거는 폐쇄이었는데 선이 꺼져 있고 여기는 선이 없습니다. 지금 개별 지역도는 등록된 선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세 개를 다 합쳤을 때 뭐 짜맞춤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보합이 잘 됩니다. 이거 현장을 고려하고 재산 활용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노상이 충분히 가능한 토지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도형에 누락된 모델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구역 접합, 행정구역을 접합한 사례입니다. 산 23분지입니다. 요 중심으로 다른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플러스 공차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공차입니다. 무조건 공차 소급을 위해 가지고 작은 쪽을 도형을 맞출 수는 안 되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지적 세부 온도 토지 소유자, 대장, 그리고 토지 이전 내역을 파악한 후 개별 지적도 파란색을 세부 온도로 맞춰보았습니다. 한 필지가 아니라 전 필지 전체 반도각 정도 되는 게 접합이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동시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행정구역 접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선 사례로 지적이나 행정구역 간 접합, 구지적법 규칙 제37조를 파악할 수 있고 세부 온도 개별 지적도 항공사진을 기초로 하여 측량 파일을 분석하여 토지 이용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면 정비 를 가정으로 바탕으로 개별 지적도 공배, 지적 인야도 도각 접하, 신규 등록, 등록사항 증정에도 활용하고 최근 시행하는 미등록 가집은 우리 정보 사업에도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지적 대조사 사업 추진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지적 불법 합지를 선정하여 실제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조사 측량하는 지적 대조사 사업은 근원을 파악하지 않고 현황과 위성, 법률에만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난 100년간 등기부 등본과 실제 면적이 부합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토지 세탁권을 행사했는데 철저한 분석과 조사 없이 현실 경계로 선정, 조정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국민에게 납득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동시에서는 한 지구를 사업 예상 지구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NH대 구축으로 나온 모형입니다. 요 네모의 진압 빗금은 불규칙적으로 성과가 불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옆에 연한 빗금은 현이형 좌측으로 2에서 5m 밀리는 현황이 보입니다. 이것을 항공사진하고 엎쳤을 때 오히려 지적 세부 온도가 항공 현황과 더 부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부합이 된다는 여부를 봤을 때는 도로의 블록, 왜냐하면 지적 세부 온도 당시 때는 보통 한 블록씩 크게 다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나가면서 요게 선들이 다 잘리고 하면서 성과를 결정 짓는 과정을 지나치면서 이런 불부합이 생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부 온도 상에서는 이 꼭이 딱 맞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온도가 항공 영상이 오히려 더 부합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세부 온도를 기초로 하여 굳이 토지 이동 능력, 지적 공부의 변천사를 조사하여 토지 소유자한테 접근한다면 지적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하여 쉽게 사업 추진에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 관리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측량은 일제시대에 대삼각공점으로 시작하여 세부 측량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지 문화조사 사업 후 세부 측량은 성과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기적 측량 수행자에 의해 결정된 성과는 주관적인 판단, 측량 반시, 인원의 소지를 없애고자 또는 공차, 오차, 공차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결정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과중 성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산한 후 측량을 지금 사용하는 도면은 요새 뭐 추출하는 측량 파일, CIF 파일로 쓰는 건데 그거는 아까 앞에 사례 조합이라든지 부동산 정적 그 정도로 해서 만들어진 도면입니다. 만들어진 도면으로 그냥 성과를 결정한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적 세부 온도를 활용, 기초자료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지적 세부 온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비와 폭을 확인하고 위성 사진과 그 측량 결과도를 중첩시키면 어느 정도의 불구함이나 어디서 잘못됐는가가 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는 지적 부각 지역인데 세부 온도하고 지적 개별 지적도는 부합이 잘 됩니다. 그런데 굳이 측량하는 과정에서 블록별로 성과를 결정짓고 블록에서 또 다시 다음 무엇은 또 지형의 지물과 지형과 같이 하다 보니까 요 한도각도 아니고 요 거리 도로 중심 담벼락 중심으로 예, 수십 개의 성과가 발생된 사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적도의 기초자료인 지적세부원도를 통해 좀 해결하는 지적성과를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성과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원 대응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현재 국민은 국가 및 기업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토지 정보를 공유하며 토지 재산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토지 이용 계획하기 등 연속도를 기반으로 정보를 열람하는 시대입니다. 보통 요새 민원들이 들어오면 항공 사진을 보고 와서 지금 있는 지적도랑 다르다. 왜 다르냐? 이런 민원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례인데 어느 한 분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자기 땅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사례입니다. 한 동에 327-3번지인데요. 여기는 1943년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 면적은 그때 당시 한 평 3제곱미터인데 측량 결과도는 뭐 당연히 멸실되었습니다. 이 3제곱미터가 이렇게 이제 축소가 되어 있지만 도면 면적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복구 인야도에서도 도형이 똑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관청에서는 아, 알겠다. 원하는 대로 부동산 정정을 해줄게. 라는 행정은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적세부온도 시스템을 활용을 해 보았습니다. 활용을 해 보니까 옆에 그 당시에 기준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기준점을 파악하고 시스템상의 좌표를 복제해 보았습니다. 지역 좌표계, 세계 좌표계를 도출했지만 이거는 그냥 좌표상에 나오는 성과품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나가서 당시 지역삼각점에 시중되었던 그 지역삼각점을 지역장성 이용하여서 위성수신기로 로컬제이션을 통해 지역 좌표계와 세계 좌표를 산출하였습니다. 산출하여 너비에 내보내기를 해서 뿌려봤습니다. 그의 근사값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기준점이 그 당시 기준점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적 역사를 통해서 있었던 것 같이 그냥 기준점을 폐쇄는 하지 않았을 거고 아마 제설이나
복구, 그래서 국가지리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료 제공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적측량 수행자와 지적소방청이 동일하고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 안동시에서는 자료, 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지적세부운동 및 폐쇄지적도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이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일 것입니다. 측량 수행자는 보안서식을 작성 후 절차에 따라 제공받는 방식으로 시간과 행정이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아까 앞에 접하, 뭐 제조사나 뭐 이렇게 측량에 대한 그런 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에 보이는 간단한 방식으로 해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CIF 추출과 비슷하게 아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 효과 부분입니다. 개별 지적도의 오류 정비를 하여 무결정한 개별 지적도의 제작을 기초 자료를 활용하고 지적 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토지 자료 조사로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감축시키며 토지 환경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국가사업이 미등록 토지등록사업, 지적제도사사업, 공로지구지구정비사업, 개별지적도 고도화사업, 도해조치화사업 등 이런 사업을 국제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것입니다. 민원발생시 신속히 해결하여 국민재산을,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치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적세부운도 전사람이 활용을 통해 가지고 보다 나은 지적행정 업무 그리고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그냥 단지 뭐 오면 뭐가 잘못되었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예전에 잘못했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도량을 다시 보셔야 돼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우리는 좀 더 이해를 있고 국민들이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할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